한동이나 다른 멤버들이 CF를 찍는다면 어떤 광고를 찍고 싶나요? 아~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치킨 아~ 개인적이잖아요. 완전 맛있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신 있게. 맞아요, 맞아요. 괜찮네요. 제가 저희 팀이 이제 다 성인이 됐거든요. 아, 다 뭔지 알겠다. 네, 마음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희 다 성인 됐으니까요. 네, 저희 주류광고. 네, 주류광고. 괜찮네요. 그게 주류광고가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괜찮은데요? 굿나잇, 저희 굿나잇을 엄청 격하게 치고 모델 격하게 치고 내려와서 시원한 게 엄청나게 와 역시 역시 힘든 안무 뒤엔 이거지 약간 이렇게 아 이거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나요? 영화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딱 그 막 좋아하는 영화 제목 이런 거보다는 좀 요즘에 좀 슬픈 영화에 빠져가지고 딱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팍 터질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보면 저는 슬퍼진다기보다 약간 운 뒤에 약간 그 마음의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잘 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우는 영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미국 것도 있고 스웨덴 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종류의 영화가 있는데 Let the Right In 원인인가? Let the Right One In이라고 되게 This is the best movie I've ever seen. 진짜. Why? 그 뭔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영화의 느낌?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About Time. 옷장 속에 들어가면 시간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About Time을 보면서 제가 엄청 펑펑 울었어요. 처음으로 영화를 보면서 펑펑 온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나서 되게 약간 교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보시고 좀 인생을 돌아보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SF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액션 영화? 시연이랑 똑같을 텐데 어벤져스 굉장히 좋아요. 캡틴 아메리카. 네, 저희 항상 개봉을 하면은 항상 둘이 무조건 보러 가기로 약속을 하는. 네, 좋아하는 외국 가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반응이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다시 아니, 답해. 아니, 너무 많아요, 진짜. 맞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다 읽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거의 주로 랩만 듣기 때문에 진짜 모든 래퍼분들 진짜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그 뭐지? 그 무슨 로직 스타일 로직도 좋아하고 캔드릭 라마도 좋아하고. 진짜, 아, 너무 많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포스트 말론 좋아하고 나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너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릴 가문도 좋아하고 릴 피비나 리치치가 다 좋아하고 진짜 너무 많아서 모두 들어보세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트레이시 반이랑 그 레드믹스 진짜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시아님이요. 시아? 아, 시아. 네, 정말 목소리랑 분위기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전부 다 완전 제 스타일이라가지고 나중에 꼭 시아님의 노래를 여러 가지 커버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그리고 노라 존스 그리고 코린 베일리를 정말 좋아해요. 네, 음악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풀문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막 진짜 익숙한 듯 뭔가 낯선 그런 느낌의 인트로가 있고 뭔가 임팩트가 엄청 셌어요. 인트로의 임팩트가. 그리고 저희가 녹음을 점점 할수록 노래가 살짝씩 편곡이 되면서 더 좋아지고 저희 목소리가 입혀질수록 더 좋아져서 저는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부분마다 킬링 포인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노래에 그 다미 파트도 원래 노래 송 부분이었는데 랩으로도 바꿔보고 그리고 또 팬송인데 팬송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되게 색달랐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라질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그 노래를 받았어. 아, 진짜? 네네. 네, 저는 그래서 비행기에서 노래를 진짜 계속 들었어요. 저는 들어도 들어도 안 질리고.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시연 언니 파트 할 때 샥 꺼지는 그 거기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너무 좋은 맞아. 거예요. 그 뒤에 악기 소리가 엄청 빵빵하다가 갑자기 슉 죽고 이제 시연 언니 거기 파트에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들으면서 계속 소름이 많이 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노래 들으자마자 계속 한 곡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더 너무 좋고 우리 컨셉도 잘 살리고 약간 아련한 느낌도 났고 그리고 2018년 시작할 때 이렇게 좋은 노래 나오니까 되게 잘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많이 되게 와, 나 감동했어. 처음에 진짜 많이 들었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항상. 야. 와. 그, to be honest, I was like first of all, I was like, not bad. But after I learned the choreography, it was really cool. 뭔가 더 이거 진짜 최고다 약간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될 것 같나요? 와 너무 찍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네 저희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살짝 저희가 약간 개인 플레이랑 약간 좀 마이 웨이 그런 좀 성향이 좀 강해서 좀 감당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데뷔 전부터 계속 아 우리 리얼리티 찍고 싶다 계속 그랬는데 찍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저는 여행 가는 거 최고다 그 있잖아요 그 멤버들끼리 저희 스케줄 말고 그런 여행 이래서 이제 가서 거기 곳곳에 관광 명소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런 숙소에서 누나 같이 놀고 이게 너무 하고 싶어요 맞아. 저희가 7명이서 다 같이 어디를 막 맞아. 여행 간 적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기회로라도 꼭 가보고 싶어요 진짜 맞아, 맞아. 어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 그게 많은 것 같아 모르기 너무 힘들다 맞아. 이거 맞아. 그래도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유럽 쪽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을 너무 가고 싶어요 이제 곧 가잖아요 아 맞아요 아, 여행으로 아, 가고 싶어요 아, 여행으로 일하는 거 말고 여행 여행 그리고 미국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브라질 갔다가 잠시 미국에서 경유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경을 못 하고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저 맞아요. 처음으로 미국 간 거였거든요 아 언니 아무것도 근데 중앙에만 있어가지고 좀 맞아. 되게 아쉬워요 그쵸? 아쉬웠죠? 진짜 아쉬웠어요 다음에 LA 오시면 제가 구경 완전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감당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워낙에 아무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다들 비글같이 엄청 통통 튀어서 막 이거 해도 되게 시끄럽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좀 시골 같은 데 가보고 싶어요 리얼리티 하게 된다면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구리 아이거 어디 표류 돼가지고 우리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표류? 장대기란다 장갑 패고 막 낚시해가지고 막 닭 잡고 막 이런 거 유연이가 잘 패니까 저요?